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언급을 했었던 테라리아의 모드팩을 들고 왔습니다. 모드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그냥 제가 그냥 좋아하는 유틸리티 모드들이랑, 그거 좀 큼지막한 거 하나, 트레머 하나랑, 토륨이랑, 스플리트. 나머지는 다 그냥 오토 트래시, 보트 체크리스트, 치트 시트, 보스 헬스바, 골드 유틸리티, 엔드리스 아이템, 패스트 폴, 패스트 툴, 패스터 스타트, 매직 스토리지, 트레모어, 월드 잼, 미니건 이건 처음 해봐요. 이게 뭔지 몰라. 아 그냥 일단 지금 끄자. 아니다. 지금 끄면 또 리로드 해야 되는데. 에이. 얘는 잠깐 테스트한다고 잠깐 만들었었고, 알약 끄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듭시다.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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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오케이. 리비르. 얘 남자야, 근데? 얘도 테스트 월드 지우고. 스몰, 노멀. 왜냐면, 모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걸 크게 하거나, 아니면 익스퍼드 모드를 하거나, 뭔가 다른 걸 건드렸다가, 모드팩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거 월드젠 모드 덕분에 지금 월드 최초 생성 시 어떻게 되는지가 다 보여요. 일단은 크림슨 월드고 가운데 쪽에 얼음이 있고 잠시 여기서 잠깐만 멈춰보자. 보면은 눈 지역이 이쪽에 있고 바로 위에 오른쪽에 사막이 있고 하늘성은 내 발이 위에 비어 있는 거 하나 바로 옆에 있는 거 하나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정글은 오른쪽에 있고 사원이 조금 위에 있네요, 리자드 사원이. 그 다음에 바다는, 이쪽이 좀 많이 얕네. 그 다음에 여기 특수전 던전 하나 있고, 크림슨 하나, 두 개가 여기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져 있네. 크림슨은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고, 던전은 이쪽으로 가서 쭉 내려가면 되고, 크림슨이랑 던전이랑 약간 조금 여기가 섞여 있네요. 여기 내려갈 때 여기서 해골바가지 올라오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정글 이쪽이고 딱히 이 상태에서 뭘더 주의 깊게 볼건 없어요. 다시 이제 쭉 진행합시다.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상 딱 끝나기 직전에 오른쪽에 그물그 지형 새로 생기는 거 그거 하나 있었어요. 잠시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월드젠에서 자동 멈춤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은데 오토 패시브 일단은 끄고 그 다음에 컨트롤 해가지고 컨트롤 키를 보스 체크리스 치트 시트 바는 아예 얘는 어찌 냅두고 어빌리티 토륨 미니건 NPC 베인마이너 이게 중요해. 제트로 에디드 타일 투즈 화이트 리스트. 얘는 X가 기본키가 있었던가? 테라리아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해가지고 약간 지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없잖아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탁을 드려요. 자, 됐다. 이건 기본 레벨이고 처음 시작하면은 아이템이 지급이 돼요. 나 이거 아이템 그냥 바로 착용하는 게 뭔지 까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아 이건 던지는 건데? 일단 그냥 먹고 오케이 이거는 집으로 도주하는 거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고 이것도 안에 넣고 얘 안에 넣고 얘는 무슨 모드였냐? 모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모드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건 얘가 아니네. 오, 가둘리. 신의 토파즈 스태프. 나쁘지 않고. 아, 이건 조금 안 좋다. 얘는 살짝 내리고. 무기는 뭐야? 다 휘두르는 거. 좋지. 일단은, 나무부터. 나무가 지금 있긴 해도, 맵 확대 좀 합시다.
초반에 어느 정도 장비가 지어졌어요. 아이언급이니까 초반 약간 살짝만 지나갔고. 이쪽에 그게 있었죠? 크림슨. 여기 웬 빨, 시뻘건 게 있는데 뭐지 저건? 아,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치트시트를 왜 켰냐면은, 잠시만. 치트시트를 킨 이유는 여기서 라이트 핵, 100 하고, 간모드 안 하고, 미니언 슬롯 몇 뜨고, 어, 잠깐만, 쟤 좀, 저 날뛰는 거 좀 사냥하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액세서리 슬롯 6개 늘리고 바쿰 아이템 그리고 몬스터 스폰 양은 직업은 냅두고. 어 잠깐만 쟤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나? 아 잡을 수 있네. 뭐 잠깐만 오케이. 자석. 어, 청강님 안녕하세요. 이거 사람 오면 뭐 알람 뜨게 하는 기능 같은 건 없나?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내가 직접 쳐다봐야만 알 수 있네. 그 다음에 베인 마이너 개꿀. 여기서 얘 좀 입구 좀 막아주고. 얘를 이렇게 준 다음에 오케이. 방금 한 거는 그 방금 캤던 저 블럭에 화이트리스트를 킨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를 켜가지고 저걸 한꺼번에 캘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어? 방금 뭐냐? 방금 무슨 켜지? 이게? 이건가? 어 잠깐만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내가 테라리아가 몇 년차인데 고작 이런 애들한테 죽어. 몇 년차긴 해도 근데 겁나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지금 힐을 다 까먹었어. 괜찮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옛날에 자주 쓰던 저 스킬 세팅이 있었는데 까먹었어. 아, 돈의 사이트에서 되는 거예요? 씨.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야 빨리빨리 아 안돼 아이씨 젠장. 여기 보면은 경험치 패널 경험치 사망 패널티는 레벨 10부터 된다고 써있어요. 아니 내가 골랑 저런 상황에서 죽다니 부끄럽구만. 애초에 테라리아는 변수가 많은 게임이라서. 변수도 변수지만 솔직히 모드팩에서는 너무 다양하게 몬스터도 추가되는 게 많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돈 내는 건 중요하지 않고 굳이 그냥 제가 그런 걸 하고 쓰고 싶지 않아요. 잠깐. 아닌가? 나도 한번 그만 들어가 보긴 할까? 나중에 그건
트위치를 솔직히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그냥, 뭐랄까. 테스트 같은 방식으로만 쓰고 있는 거니까. 저기 상자. 이거 라이트 핵이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약간, 그냥 따지자면 맵팩 같은 건데, 얘가 이거였나? 이 광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다 보이죠? 겁나 좋음. 솔직히 근데, 맵팩보다 더 사기인 건이 베인 마이너가 제일 사기인 거. 아싸, 모르고. 이번에 이건 무슨 책이냐? 이걸 내가 낄수 있나? 못 끼는구나.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게 뭐가 뭔지를 잘 헷갈려 아직도. 아니요, 사이트까지는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저 어련이니까 참겠죠. 잠깐만, 생각보다 강한 녀석이었어. 오케이, 하지만 죽였다. 물 빼주고, 숨을 쉴 수가 있고요. 저 지역에 또 상자가 있으니까 상자를 먹으러 갑시다. 참고로 지금 포션이 있다고 해서 포션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포션 겁나 많아질 텐데, 그래도 이것들 다 팔아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잠깐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주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 아이템은 인벤토리에 들어오는 순간 버려요. 이렇게 해주면은 겁나 편하죠? 아, 저것도 팔아야 되나? 이거 입을 수 있지 않나? 오케이. 집으로 귀환. 응? 갑자기 트위치 치팅으로 열심히 테라리아의 동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설마 이거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잠깐만. 잠깐만, 쟤또 죽여야 되는데. 오케이. 참고로 여기 레벨 시스템은 경험치 뭐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테라리아에는 원래 경험치란 시스템, 레벨이란 시스템이 없는데 모두를 이용해서 추가한 거예요. 참고로 근데 이게 그 경험치뿐만이 아니라 직업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직업도 찍을 수 있어요. 오케이, 저것도 생겼다. 먹고. 내가 이 지역을 탐사하는 데 있어서는 맵을 확장시켜 놓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나중에 영상을 챙겨볼 때는 축소되는 게 편할 테고, 참,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네, 내 입장에서. 그래도 일단 좀만 확대하자. 잠깐만, 또 빠지면 안 돼. 얘가 상자였나? 상자구나. 뭐 버리지? 집에다가 상자 설치해서 좀, 맞다, 저거. 돼지. 오케이. 왜 점프해서 하냐면, 점프 안 하고 그냥 하면 얘가 열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지? 이거 착용하는 거네. 아이템 착용하는지 안 착용하는지 알려면은 여기에 EQ 머시기 저거 써 있으면 돼요. 내가 그 저거까지 읽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지는 못해.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번역 같은 건 해봤는데, 번역이
그 글자를 이해하고 그거를 한글로 바꾸는 정도지,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차이가 조금 많이 크죠. 아마 얘를, 뭐야 이거는? 아, 워크벤치구나. 이거 플랫폼. 평범하게는 저 도끼를 쓸 일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크림슨 나 평범해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무기 중에서 괜찮은 무기가 있나? 정리. 밀리가 12밀리인데, 밀리 데미지가 12 이상인 무기는 없네. 그건 어쩔 수 없지. 가자.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높아? 아, 이래가지고 저 지나갈 수가 없네. 큰 대가리 얼굴. 크립 먼 완드를 줬는데? 오, 서먼! 좋았어. 난 이제부터 이거다. 잠깐만, 여기에 재밌는 거 있어요. 미니언 슬롯 부스트라는 게 있는데, 얘를 최대 20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미니언을 겁나 소환해. 이게 솔직히 많이 치수적이긴 한데, 재밌어요, 이렇게 돌리면. 와, 씨. 이러면은 웬만해선 죽을 일 없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동전이 뭔지 모르고 다 버리셨었어요? 어쩌다가. 그리고 저 녀석이 방금 저 물속으로 떨어져 죽었는데, 저거 어떻게 죽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먹춤 아이템, 이걸 딱 먹어주면은 인벤토리 아이템이 쏙다 들어와요. 아주 개꿀이죠. 잘 자랍니다. 이쯤에서 잠깐 돼지 한번 또 눌러줘서 아이템 쏙 집어넣어주고, 정리해주고, 내 인벤토리도 정리 한번 해주고. 잠깐만, 여기서 엑스텐션 오브라는 게 있는데, 얘는 지금 말고 나중에 합시다. 저어가지고 또 여러가지 뭐할수 있어요. 레벨업이라던가, 아니 레벨업이란다, 스킬업? 그 전직이라고 하는 게더 말이 이해하기가 편하겠다. 일단 근데 나 근데 저쪽 끝으로 가야 되는데 난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은 돼지야, 나 그거 좀 줘봐. 줄. 분명 내가 줄을 먹은 기억이 있군.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집어넣고. 아, 이거 타고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아, 참고로 이 버큐 아이템 이거 쓰면은 진짜 최고로 좋은 것중 하나가, 이 테라리아에는 밤에는 별똥별이라는 게 떨어져요. 이걸 쓰면은 별똥별, 이 월드 전체에 떨어져 있는 모든 별, 오, 잠깐만, 저거 레이저 왜 써? 저거 지금 나올 놈이 아닌데, 이거? 상당히, 저게 레이저 모드인가, 이게? 겁나 쎄네, 저거. 레이저 모드라는 게 내가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라 적이 나한테 레이저를 쏘는 거였어? 아니야, 레이저 모드가 아닌데? 내가 설치한 거는 미니건 모드인데? 에, 모르겠다. 그냥 저 별똥물 막 떨어지죠? 저거를 먹어주면은 인벤토리에 쏙 아주 편하죠. 괜찮아. 이 게임 배경음악이 최고인데, 부금이 잘안 들려. 이게 야간 크림슨 노래였던가? 아이템 또 먹어주고.
잠시만 용량 좀 커졌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